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좀 기뻐지네요. 알아 맞아요, 알아? 네. 얼굴이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가렸더니 알았지. 그 눈만 보여서. 한 주간 잘 기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차감 도사님 안 보이시네. 저번 주에 저번 주까지 이렇게 겉사람하고 속사람 이렇게 막 나누다 보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했죠? 한 4주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그래도 저번 주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구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의 어렴풋이 그게 뭔가 보다 이렇게 구별은 좀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건 구별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결국 겉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질문에 봉착을 했고, 저번 주에 수환이 다리 아픈 거 얘기할 때도 수환이도 다 듣고 나서 그 말 뜻을 뭔지는 알겠는데 또 잘은 모르겠다 이런 개념이 됐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좀 이제 어떻게 처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좀 마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죠?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다같이 공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또 이제 풀어봐야겠어요.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데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서 너무 설교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건 속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겉사람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해졌는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겉사람이 됐든 속사람이 됐든, 겉사람의 영역이 특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뭐 할 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환자도 낫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내가 직접 체험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알고,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 나으니까 나도 거기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체험도 봐서 하나님이 사람도 고치시고 좋은 일도 이렇게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들을 몸소 체험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이 무리들 안에서도 보면서 이 복음이 더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어지는 거, 그게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정확하게 그 마음 안에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믿어지더라도, 그러면서 그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 영역 안에서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고 싶은 거, 이 믿고 싶은 겉사람의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믿고 싶은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믿음이란 단어는 속사람, 이제 믿겨진 거잖아요. 속사람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나 속사람. 그래서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수긍하면서 믿으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겉사람도 다 포함해서 믿으려고 이제 선택을 했다. 믿으려고 했을 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지는 그거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내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믿어지게 된 사람. 그걸 다 속사람이라고 하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가령 제가 이렇게 과거에 새벽기도 막 열심히 나가는 그 시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새벽기도 저희 교회도 없죠. 그리고 새벽기도 아예 안 하고 있지만 각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벽기도를 너무 그 하나님 만나고 너무 사모함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사모님이랑 저랑 한 3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추운 겨울에도 무슨 로마서에 나오는 유린하는 자들 같이 이렇게 담요 하나 이렇게 쓰고 차에서 내려가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고 새벽기도 하고 나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이 어떠냐면 그렇게 해서 막 은혜 받는 느낌 있잖아요. 막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가족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가족들도 은혜 받는 거 보이고 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아침에 어쩔 때는 막 그게 너무 좋아서 온몸이 확 열린 것 같이 안 그 잠자고 있던 사람 같지 않고 찌뿌둥하지도 않고 확 이렇게 일어나져서 가야지 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가기도 했는데 어떤 날은 되게 힘든 날도 있죠.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래도 막 그 받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못 참겠어서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일으켜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속사람이라고 하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옮긴 거죠. 행위로. 그런데 반대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이제 그 시계를 이제 꺼가면서 어떻게든 일어나야지.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뭐 무슨 기간이고 내가 뭐 작전기도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육체를 이렇게 억지로 일으켜서 나가는 그 마음 마음이 겉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행위로 옮겨지는 연습을 시키려고 여태까지 다 하지 마시고 계속 아뢰는 거 많이 하세요. 아뢰는 거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내가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막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 그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요. 친밀함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싫어한다는 것도 좋게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게 좋다면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다고 하는 것도 싫게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친밀함이거든. 그렇게 살 때 이 대부분의 속사람의 영역에서 나가야 될 때는 좋아서 그리고 그게 사모함이 돼서 기뻐서 나가는 이 부분으로 가게 하려고 아뢰는 거를 자꾸 하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던 거를 되도록 제가 힘빼게 하느니라고 성경책도 보지 마시고 뭐 이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만 하나님 계시지 않고 이런 거를 다 강조했죠. 그리고 봉사도 하지 말고 그것도 나보라고 안 했을 때 마음 편한지 먼저 보시라고 하고 할 때 기쁜지 그걸로 점검하시라고 하고 했던 세월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던 세월에 너무 더디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안 하니까 다 편하다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니까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되나? 그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되냐면 아까 그 속사람의 영역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내가 한 발 디디면 그 행동으로 나가는 그 기대함들이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거 그 환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뭐 방언기도도 하고 방언기도가 뭐 된소리 센소리 대적발음 나오다가 술술술 나오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왠지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것 같고 할 때의 그 느낌 안에서 우리가 본거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그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행동이 아니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했어. 했는데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아니면 그게 좋은 일으로 됐어. 그러면 내 속사람, 성령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해서 그런 결론들이 좋게 나는 게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거는 겉사람이 한 거겠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하듯이 수환이가 저렇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것도 다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의 사모함도 있잖아요. 그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을 디디면 낫는다고 그 얘기하는 거죠. 발을 디디면 낫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고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완전히 믿겨질 때까지 계속 아래다가 보면, 와 나는 완전히 진짜 난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오면 내가 저절로 내 몸도 이렇게 옮겨진다 이 얘기한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 얘기 아니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그만한 그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조그만한 긍정적인 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긍정적인 면에다가 기인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 안 했어? 그럼 아직 내가 그게 잘 되고 싶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들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누군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있고 없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하는 내가 도대체 누군가, 이게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나를 알아가는 본질이에요. 이거가 중요하지, 그 우리 문제,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어떤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근접하는 그 내용이 무리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자꾸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알아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은 어떻게 믿게 됐냐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하고, 그 먼저의 이 하나님을 믿던 이 선민들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의에 이뤘다고 하거든.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어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이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꾸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욕 안 하게 된 그 내용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이게 속사람의 영역. 그런데 이제 다 힘 빼라고 해놨더니 말씀 안 읽어도 편하고 뭐 하도 하고 이 상태까지 다 좋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이게 편한 게 아니고 기쁜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빨리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그 교회에 어떤 그 부흥의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 교회 되게 큰 교회예요. 부흥의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에 다 하고 그 건축 헌금 이런 걸 주로 교회가 할 때 부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고 나서 각자 개별로 다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사님이 앉았고 옆에 사역자들도 있는데 딱 이렇게 앉았는데, 통장이 얼마 있네?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 통장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뭐 특별히 쓰려고 뭐 계획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 통장에 돈 모은 제목이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해. 그래서 헌금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너 지갑에 얼마 있네까지 다 알아요. 오늘 다 넣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하게 돼요. 무슨 돈 그 잔액까지 다 맞히는데 나한테 얼만큼 여유가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벌벌벌 떨면서 하게 돼. 안 할 수가 없는 정도죠.
지금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이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힘 빼게 하려고 헌금 얘기 안 하고 저기 헌금 안 걷잖아요. 그죠? 뭐 십일조고 뭐고 별 얘기 없잖아. 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안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아, 나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영역 안에서 내고 있는 돈은 계속 내봐야 겉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사람이 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또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돈을 더 계속 더 잘하게 돼. 뭐 11조면 헌금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겁내는 거는 안 되는 그 내용들은 아예 없고 이렇게 됐을 땐 이게 속사람으로 옮겨 탄 거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겁나는 거 말고 처음부터 좋아서 기뻐서 막 기대돼서 막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된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 이런 구절에 묶여서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애들이 그래서 대학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 기대하면서 그 조금만 기대에다가 불어넣는 건 맞아요. 그거는 속사람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그 안에 조그마한 부정적인 요소만 있더라도 그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신앙생활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묶여 있어서 그거 안 하면 때 되면 뭐 안 하면 혼나고 뭐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 뭐 그런 거 금식 안 하면 혼나고 그거 안 하면 이런 개념에 묶여 있어서 다 못하게 한 거예요. 아예 그 율법을 다 빼야 되니까 저는 자녀 만드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고 계시던 분들이 되게 아니 왜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 읽으라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도 못 보게 하시고 예배도 오든지 말든지 뭐 전화도 안 하시고 신방도 한 번도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힘 다 빼려고 하면 힘 다 빼놨더니 이제 어떤 장로님은 이제 힘 다 빼놨더니 회사에서 원래는 이렇게 몰입을 하기 위해서죠 막 신학적인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막 지치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 다 듣고 나서 여태까지 와온 결론은 그렇게 아둥바둥 신앙에 매달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집에 오면은 또 나름 다른 일을 찾아서 뭔가 자기 생활 안에 이제 뭐 신앙적인 건 추구하지 않으시고 온갖 미디어를 다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양자죠.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막 시달리고 또 이렇게 집안에서는 또 자기 어떤 생활을 갖겠다라고 할 때 이제는 그 신앙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고 그 뭔가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 그리고 주일날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고 뭔가 행위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힘을 다 빼놨더니 다른 데서 내가 오니까 다른 데서 찾아서 이게 아주 극단적인 양상을 띄웠는데 이제 그만큼 힘 빠지셨냐고 힘 다 빠지셨으면 이제 힘 뺐으니까 그 속사람 안에 그거를 어떻게 불어넣는지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그게 어떻게 살아나는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했는데 제가 맨날 얘기했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가 저 안에 속사람 안에 완전히 이게 풀어지고 먹어졌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잘 안 믿기고 그게 잘 아직 안 풀어져서 자꾸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다음에 말한다고 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속사람이 그래도 간혹 환자들 낫는 거 많이 받고 그리고 나름 체험도 많이 했고 하니까 이 구절이 오늘 혹시 먹혀져서 확 풀어져서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게 풀어져서 역사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갖고 자꾸 병든 자에게 손짓 나으라 병든 자에게 손짓 나으라고 하는 그 찌질한 겉사람이라고 그 기도가 선포해서 구절 안에 선포해야 되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 풀어졌으면 선포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다 장착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외운 걸로 막 뜻있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타당한 것 같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그건 계속 내 머리를 충족시키는 거, 겉사람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갖고는 속사람으로 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랬으면 아래 있는 거 비주얼 구주얼 이런 거 아래 있는 거 잘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 밖에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하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이제 그래서 나는 더 잘 되고 싶고 빨리 이제 내 자식들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집안이고 빨리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아래 있는 거 많이 잘하라고 했는 거 잘 따랐던 사람 난 그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옮기라고 행동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될 만한 때가 언제 와요? 라고 하면 주님이 안 빠질걸? 말씀 잘 볼걸? 봉사도 너무 잘할걸?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 심정이에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니고 막 아래고 해서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 단추 껴서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방법은 그거 잘하고 계신 그 영역 안에서는 나 이 부분은 너무 잘하려고 있어요 그러고 하면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 그래서 그게 약간 이게 막 기뻐졌어? 그럼 행동으로 지르라고 한 발 옮기라고 다리가 부러졌어? 한 발 옮기라고 왠지 그 말이 스물스물 올라와? 그 말씀이 믿겨져? 한 발 옮기라고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지금 차원적인 개념이라 했잖아요 시간이 없고 저번주에 얘기했죠 제가 쿨먼 목사님 기도할 때 그 사역 내가 이 연도 이 현대에서 기도하는 걸 그 근대에서 근대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그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좀 저 소환이 때문에 채찍에 맞고 계시거든 근데 2000년 전을 빼자고 제 이 모든 어떤 어려움과 내용들이 다 그런 죄적인 거고 어떤 개념에서든 뭐든 좋아 이제 다 알았잖아 뭐 알았으면 지금 그 예수님이 여기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있는 걸 자꾸 보라고 근데 저 사람이 왜 맞을까 내 다리 때문이야? 그게 문득 믿겨지고 계속 보다가 묵상하다가 믿겨지면 거기다가 기름 붓고 벌떡 일어나야지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일어나진다고 그 일이 된다고 그런데 쟤는 다리 부러졌으니까 죽을 만한 일은 아니거든 그리고 현대 의학으로 다 고치거든 뭐 다 부러진 것도 아니죠 인대 저거니까 그러니까 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과학이 하나님이 주셔서 왔겠죠 의사도 하나님이 세웠고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저 부분에 확신을 갖고 확 일어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쫄딱 망했을 때 제가 사업적으로 쫄딱 망해갖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막 여기저기 수도 없는 빛이 막 생기고 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우리 형님이 소천하는 거야 그 우리 형님은 소천하기 전에 뜨겁게 믿기도 했고 그래서 야, 형님을 그 소천하신 형님을 생각할 때 그때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이 하나님 이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데려가시지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죽기를 원했고 차라리 이게 합법적이고 이게 이렇게 아파서 죽는데 아이 날 데려가시지 왜 이 사람 아무 걱정 없는 지금 내가 코너에 물려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은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빵 터지더라고 정말 어렵고 힘들면 죽을 것 같은 일이면 더 올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기름이 더 부어질 거예요 저 다리라서 아니면 분위기 안에 다리 아픈 사람들은 여기 교회 안에 다 일어나던데 하면 일어났겠죠 우리 선교회 안에 어떠한 역사함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씩 더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기인해서 이 겉사람이 그 부분을 보고 속사람의 영역까지 옮겨지는 그 내용을 기대하는 거죠. 특히 귀신 쫓는 거, 귀신 나가는 거,
뭐 남들이 뭐라든 뭐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고 우울증 환자가 좋아지고 뭔가 다 풀렸을 때 좋아지는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있어서 더 찾게 되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환자들도 관관이 낫고 라고 했으면 그 속사람의 영역 다윗왕이 막 춤을 추잖아요. 체면 안 차리고 그 바지가 벗겨졌는데 그거 가지고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할 정도 그런 거 아랑곳 없이 막 체면 안 차리고 다윗왕이 거기서 막 그래서는 안 되는 위치인 사람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윗왕보다 더 뛰어나? 무슨 체면을 그렇게 차리냐고. 내 동생 전도할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이지 내가 은도금도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올라가면 내 동생 믿음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 자고 있는 놈 더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해갖고 막 도쩍고 했는데도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뭔가 자기도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고 뭐 하고 하면 주기도문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 맞아 하고 또 어디 집회 가서 같이 기도받자고 하면 어디 집회 가서 기도도 받고 했지만 대놓고 내 앞에서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가족 있는 데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지성인이잖아. 체면이 있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안 믿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가족들이 있을 때 와이프한테도 종교로 강요하고 싶진 않고 이런 모든 지성이 그런데 상마음도 있고 내가 보는 데서는 기도하는 거 좋아? 내가 기도해주는 거 좋아하고 내가 뭐 하라고 물어보면 했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수술 들어갈 때는 십자가도 손에 쥐고 있기도 하고 표현은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건 알죠. 그래서 지금 후회되는 건 그놈이 왜 체면을 차리게 그냥 놔뒀을까? 내가 모자라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은도 금도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라 해서 다 일어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인데 당사자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체면 차릴 때가 아니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원자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형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도 암투병 중이니까 잘못됐을 때를 다 생각해서 계획하고 의논하고 뭘 이렇게 꾸려놨다 해봤다 해놨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믿음대로 되지. 그렇게 믿었으면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멈추라고 했어? 기도하고 좋았던 거?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고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예수님이 채찍에 나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맞고 있고 하는 게 기대가 돼? 조금만 기대돼? 일말의 기대가 돼? 그럼 거기에 서 있어. 그 안에 있으라고. 왜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믿음을 가리우냐고. 그 믿음으로 가지 말고 이 그렇게 할지라도 상황은 그래도 난 아직 아픈데요. 그럴지라도 그래도 나는 안 아픈 거야 이래야지. 지금 아파. 그래도 나는 안 아픈 거야 이래야지. 이래서 어렵지 말이. 너희가 구하는데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여겨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구한 것은 여기서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여겨. 그 받은 줄이 이게 시간적으로는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뒤에 시간에 내가 구할 거를 이미 다 그쪽에서 해놓은 거에 대한 거를 찾아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아픈 거 찾아 저쪽에 옛날에 이거 나 아픈 거를 다 안 아프게 해놓으셨네? 이걸 찾아서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게 그냥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될 거 앞으로 일어날 개념들에 대한 현재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잘 됐다 풀렸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꾸로 생각하면 과거에 왜 다 그렇게 해주기로 한 내용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는 사람은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에? 예수님, 채찍에 맞는 모습, 지금 제가 영상으로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잘라가지고 우리 그 성찬 예배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놨던 거 한 3분 몇십 초짜리 되는 거 있는데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계속 보세요. 보시고 그거가 나 때문이라는 거 보시라고. 그게 근데 그때 일이 아니라고. 영화 찍을 때 일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지금의 개념, 카이로스가 접점됐다는 건 차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이게 붙은 거예요. 그냥 한 차원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는 아래 차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요? 지금 하나님 곁에 있죠. 이미 죽어서 나갔죠. 있죠. 왜냐면 나갔는데 차원이 아닌 개념에 있으니까, 시간이 아닌 개념에 있으니까 그 차원에 있죠. 그 가요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지금 가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오늘 무슨 일 하고 있나? 그 나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보좌에 그 옆에 그 자녀된 보좌, 예수님과 동등한 보좌에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쭉 앉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단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문득 속사람이 힘이 더 생겨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난 언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언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언제 잘 되는 거예요? 난 언제 마음 기쁘고 난 언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행생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전 봉사하고 뭐 악기 켜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 안 빠지고 일찍 나오고 뭐 새벽기도 꼭 나가고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하는 거 다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걸? 율법에 없는 것까지 이룬다고 하셨잖아. 근데 나 막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뭐 이거 별로고 순번이라도 차 갖고 그럼 일찍 오려고 하든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에? 이 기대함들의 행동으로 나가는 게 폭발하지 않으면 계속 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해요. 에? 그런데 제가 왜 아래 있는 것만 많이 하세요 자꾸 그랬냐면 너무 힘주고 있는 사람들 많고 이제 밑바닥 쳤냐고 나름 신앙생활들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지금 믿음이 나는 실추된 것 같고 힘들고 이제는 교회도 별로 가기 싫고 기도도 요새 별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별로 안 찾아 성경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좀 막 뭐 편하지도 않고 좀 되게 다운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이 힘 뺐으니까. 힘 뺐으니까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요. 과거에, 근데 사람이 참 이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오간사님은 자기 방에서 안 나왔죠. 그 방에서 안 나오던 사람을 은혜 받고 방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기는 기적같은 일, 자기 방에서는 자기가 절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던 세월에 결벽증에 밤에만 일어나서 뭔가 방에서 뭘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지금 성교 안에서 오만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일이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그 다음 것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거에 대한 소망은 그거는 그걸로 하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으로 또 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을 다 생각해서 나는 지금 내 형편에 무슨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무슨 그런 로망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추구하지도 않았고 방에서 나오게 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는 가둬놓은 거죠. 아직 그 방 안에 갇혀있는 다음 행보도 있죠. 그 자기 안에 가족 안에나 어떤 모든 그 주변 안에 더 사실 더 되고 싶고 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면들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딱 잘라서 이건 마시는 거 하는 거는 다 싫게 해놓은. 방에서 나오는 거 원래 싫어했잖아. 근데 자르고 나와봤더니 이렇게 좋아서 나오게 해줬더니 되잖아. 그럼 또 좋아서 넘어가지는 거를 억지로 막 다리 막 이렇게 펴갖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고 기대를 하라고. 기대해. 뭔가 나오기 싫었는데 기쁘게 나오게 하신 것 같이 또 거기에다가 기쁘게 스물스물 할 때 아직도 좀 나오기 싫은데 할 때 이렇게 한 발 나오면 그 기대하는 거에다가 기름 부으면 될 건데 맨날 부정적인 거. 세상시는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거 부분에 하는 거죠. 내가 이러고서 일어났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면 어떡하고 이거 다리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에요. 걔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일어날 건지 정하라고. 누구 힘으로 일어날 건지. 맞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받고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낫다는 거 많이 봤는데 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낫다는 거 에이 그런 빵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좀 믿잖아. 믿으니까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고개에 기인해서 잽싸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 입에 물고 삼키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와 살과 이렇게 느껴질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콜깍 하세요.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 뭐 믿음이 막 뭐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겠어? 그렇게 했는데? 있지?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면 다음부터 뱉어요. 하지 마. 성찬 하지 마. 배고파? 술 취하고 싶어? 집에 가서 보고. 성찬 했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그 믿음의 어떤 상태 그것들을 베이스에 지금 까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막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뭐 할 수 있지 하고 하는 그걸로 달려가는 세월이면 그 사람들 지금 다 불러다가 그 힘 빼고 다시 바닥 쳤어요? 그럼 이제 네 형편 보지 말고 네 위에 것, 네 다음 이 형편을 기인해서 내일도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관계 안에서 바래질 때 하는 그 행동 그거 하나로 폭발을 좀 빨리 해보세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 되게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창욱이라고 과거에 안구암 고친 꼬맹이 있죠? 요새 최근에 들어서 걔가 이제 십몇 년이 지나서 안구암 그거 다 낫고 멀쩡히 잘 사다가 다시 무슨 고륙종인지 뭐 또 생겨갖고 이거는 5년 완치 이후에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암투병을 많이 하지 못했어. 그 당시에도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낫죠. 이렇게 나서 그런가 그 부모들도 그 어린애기 안고서 그렇게 낳던 거를 이제 망각하고서 또 신앙적으로는 등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 별로 없고 교회도 잘 안 나갈 정도의 수준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고륙종이 다시 생기고 뭐 암이 다시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암을 그렇게 해서 너 이제 또 이러는 거 하면서 암을 딱 주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이거 하나님이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 또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말라고. 기대를 해야지. 기대. 그렇게 고쳐주셨던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거야. 이걸 하실 거야. 하면 이 기대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 긍정적인 면 안에 자꾸 부어져서 나가야지. 이번에 내가 누구 기도했는데 보니까 네가 뭔가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뭔가에 이해할 만하고 여기다 뭐 올리고 그러면 과거에 이런 말씀도 이거였나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수평을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신앙 안에서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절질하고 있는데 이걸 수평을 맞춰보려고 분석하고 맞추면 근데 하나님이
그 보여지는 장면에서 아마 한쪽으로 기우니까 이게 다 쏟아지니까 이번에 또 얘가 안 맞았고 얘가 다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 수평을 맞추는 방법 간단하다고 다 비워라. 뭘 맞추려고 하지 말. 다 비워 그냥. 지금도 요 순간에 아 좋다 라고 했으면 여기에 기인해서 한 발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음에 생각할 때도 이 겉사람이 해줘야 되는 그 영역 안에서는 수긍하는 정도? 아 막연히 아 맞아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전혀 나 부정할 수는 없는 이제 상태야. 겉사람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그때 속사람이 어떤 깨우침 안에서 겉사람이 고기의 접경에 안에서 수긍만 해주면 속사람 영역 안에서 그 기대함들이 조금이라도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때 행동을 옮기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시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이 땅에서. 모든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데 이 키보드를 누가 만들었냐. 누군가가 계속 뭔가 생각한 것들이 더해져서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 건물 안에 키보드도 들어와 있고 어? 과거에는 걸어만 다녔네. 어? 어떤 놈이 마차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계속 그 생각 안에 생각 그 한 거를 더해서 여러분도 지금 그 이쯤 형편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창작을 해도 남들이 생각해 놓은 거 위에 또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 안 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이 생각한 것 위에 생각으로 얹혀져서 여기까지 흘렀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이 물질로 만지고 어떤 내용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거예요. 거기다 우리도 하나를 또 한 축을 걷고 있는 거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얹혀진 것도 있고 대부분은 세상 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구나 뭘 이걸 할 때 부정적인 면을 보는 그것들이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안에서 와 내가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시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보일 거야 아니면 뭐 기대하는 거 나 이거 해서 잘 되면 뭐도 되고 아니고 이번에 떨어지면 또 다음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기껏 기도해도 또 이 생각을 하죠. 에? 어느 쪽에 쓸 건지 그 기도한 영역 그래서 이 생각이 또 들면 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어저께 제 부모님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요새 난 정신이 없어서 그 많은 구절들 외워놓은 거를 산책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외우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게 이사야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얘기하시길 제가 속으로 아싸 그냥 단순히 잊혀졌는지 그 말씀이 먹어져서 그 사람한테 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에? 적어도 막 그거를 외워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는 벗어났다는 거. 근데 우리 어머니의 소견은 다르죠. 내가 치매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거. 이제 반전 나가실 차례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내 안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마음을 안 끝나고 정말 속삭이듯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별개로 분리돼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영적으로 많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휘둘리지 않아요. 어? 석준이 그러면 휘둘리질 않아.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데 휘둘리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말씀 외우고 있고 이쪽 구절 갖다 저쪽 구절이랑 맞춰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거 하는 건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래서 내가 가서 본다고 하잖아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손을 준 줄 나아야지 백날 병든 자에게 손을 준 나으리라 외치면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이제 잘 되려고 하면요 신앙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하는 행위 안에 내가 얼만큼 하고 있나 보고 있으시면 돼요. 그걸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가 틀린지를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들,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점검들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내가 긍정적인 면 안에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 이렇게 한 발 옮기게 되는 거. 그 사단이 네 형편과 네 체면과 너의 모든 거를 해갖고 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대로 돼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거기다가 행동으로 힘 실을 건지.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말 입 밖으로 내뱉지 말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구수한 이는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나 안 고쳐져 이거.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죽을 것 같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나 죽을 것 같아. 죽는다면. 이러고 있으면 죽어요. 제 믿음으로 살리고 싶지만 각자 그 베이스 안에 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잘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꾸 새록새록 일어나요. 말씀이 더 팩트라잖아요. 지금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있는데 그 계산서는 어떡하고 난 아프냐고. 아파? 그래도 난 안 아픈 거야. 이래야지. 이렇게 이 부분에 서 있어야 돼요. 아파?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파요. 네? 그래도 난 안 아픈 거야. 예수님이 다 계산하시잖아. 난 안 아픈 거야. 다 값 냈어. 치렀어. 난 안 아픈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믿어줬는데 혹시 나 잘못된다면 말하지 말라고. 행동하지 말라고. 네? 믿음은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 이제 이 믿음 하면 그 안에 보면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아 성경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보시려고 하면 다 보여.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있잖아. 믿음으로 이렇게요. 이제 믿으려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포함한 영역에서 믿으려고 할 때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건 그 속사람의 영역에 이르러서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그 의가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날 통해서 낳는 거 보여주시려고 하잖아. 근데 왜 못 일어나냐고. 제가 더 강권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다 일어나면 좋겠죠. 저는. 그러려고 더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행동으로 잘. 겁나요. 저도 많은 사람 있는데 뭐 했습니다 이런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도 일부러 더 해요. 그게 행동이잖아. 여러분이 취한 행동하고 제가 취한 행동하고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의 얘기지만 나는 모든 말을 한 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 있는 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짓을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시라고. 기도할 때 누구 환자분들이나 어떤 내용들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그 사람이 들으라고 선포하세요. 넌 낫다? 예수 이름 넌 낫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을 생각해 쟤는 뭐야? 나 안 낫는데 이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라고. 그렇게 쟤는 뭐야? 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 믿음 때문에도 나아요. 그 지경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내가 왜 안 풀리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그 영역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역 안에서 신앙적 그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보시라고 안다고. 잘 될만한 때 되면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아둥바둥 예배에 매달려 있든지 더 나오려고 하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될 사람은 되죠. 그게 팩트예요. 어렵지 않죠. 네. 속사람, 겉사람, 어떤 놈이 그 잘 돼서 그 특히 조그만 거에 감사하면 자꾸 찾아야 돼요.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 어, 감사 감사 이렇게 속으로 하고 있으면 그 영역이 물로 인해서 나한테 취해져야 되는 어떤 이익들이 더 취해지겠죠. 그 조그만 거에 감사 감사 하는 건 그 영역 안에서 불어날 수 있는 그 감사가 더 나와요. 그거 같이 그걸 아래는 걸로 많이 찾고 있다고 하면 이제 행동으로 나와 보시라고. 에? 기대가 되고 헌금을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날까봐 못하고 그런 영역 안에서 언제까지 허우적거릴 거예요. 에? 그런데 왜 저 밖에 있는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너 11조 꼭 잘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하는 거 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면이 있어요. 했더니 하다 보니까 너한테 되게 소중한 돈이잖아. 근데 이렇게 돈을 갖다가 계속 바치고 있는 거지. 바치고 있으니까 왠지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되고 안 계시면 억울하잖아. 그죠? 더 믿고 싶고. 그게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을 하나님께 갖다 줬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겠죠. 그 영향에서는 억지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더 빨리 시너지적으로 폭발하는 건 기대, 뭐든지 조금만 기대에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그게 이쪽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